자동차, 비행기, 배 같은 이동수단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플라스틱, 합성 섬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석유입니다. 활용도가 아주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원,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석유의 활용도가 발견된 이후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일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특히 전세계 석유의 50%를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의 부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석유는 그냥 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석유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석유가 없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대부분은 약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중생대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룡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는 공룡이 죽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1972년 경남 화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의 알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1973년 경북 의성에서 초식 공룡의 앞다리뼈가, 1982년 경남 고성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살았고 공룡은 죽어서 석유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석유가 없을까요? 이것은 공룡이 죽으면 석유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유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입니다. 이것은 생물의 주성분과 같은 것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공룡이 아닌 다른 생물이 죽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물이 죽어 바닥에 깔리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다른 것이 사체 위에 쌓이다 보면 사체는 점점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땅속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도 높아지게 되는데 사체가 이런 고온 고압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케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케로젠이 고온의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석유로 변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사체가 산소와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산소와 만나게 되면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케로젠이 만들어지지 않아 석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지상에 살고 있는 공룡은 죽어서 석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석유는 산소가 거의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 석유가 되기 위해선 그 수가 충분히 많아야 하며 바닷속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생물이 플랑크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플랑크톤이 많이 살던 바다가 오늘날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중생대에는 지구에 있는 대륙이 지금처럼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판게아라고 하는데 판게아에 대해선 은잡지 지진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동은 과거 테티스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다였다가 육지가 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육지였기 때문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방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품질이 좋지 않고 양이 적은 데다 직접 채굴하는 비용보다 수입하는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긴 하지만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는 아닌 셈이죠. 땅과 바다에서 석유와 원유를 채굴하는 나라를 산유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중국 같은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석유를 채굴하지 않기 때문에 산유국과 거리가 아주 멀 것으로 생각되지만 놀랍게도 2004년 울산 동남쪽 60km 지점에 위치한 곳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채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유국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2021년에 가스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산유국 지위를 잃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